유전자는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 그 선택의 대상이 뭐라고요? 환경. 환경. 응? 환경. 외부적 환경, 내가 어떤 외부적 환경을 선택할 것이냐. 내가 어떤 내면적 환경을 선택할 것이냐. 물론 외부적 환경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외부적 환경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왜? 내가 아무리 나쁜 외부적 환경도 내면적으로 긍정적으로 선택하면 결국 유전자는 좋게 변합니다. 아무리 좋은 외부적 환경일지라도 내가 어떻게 해요?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면 그 좋은 긍정적인 외부적 환경이 나에게 무선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의 내면적 환경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외부적 환경이 부정적이라고 해서 내가 아 이런 환경에서는 안 되겠는데 그러면 안 돼. 주어진 우리는 주어진 환경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다 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외부적 환경이 많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것을 가지고 내가 외부적 환경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내 내면적 환경을 바꿔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그, 일란성 쌍둥이, 꼭 같은 아주 좋은 외부적 환경일지라도, 내면에 잘못되면 다 잘못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내면적 환경, 우리가 어떤 외부적 환경을 선택하느냐, 어떤 내면적 환경을 선택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있지만은 결국 궁극적으로 중요한 게 있다면 그것은 무슨 환경이다? 내면적 환경이다. 이것을 여러분 꼭 확실하게 기억하시고 이 내면적 환경을 적극적으로 되게 쉬운 말로 하면 악착같이입니다. 악착같이 작정하고 긍정적 내면적 환경을 이루어 내셔야 된다 그죠. 자, 여기 보시면 이라크에서 이런 폭탄 테러가 일어났어. 집안이 괜찮은 집안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결혼식 하는데 그 친척들, 그 다음에 손님들도 상당히 괜찮은 유수한 사람들이 하객으로 모인 것 같아. 그때 이제 이 테러분들이, 저 집 결혼식 할 때 터뜨리면 상당한 피해를 입힐 수 있겠다. 하고 그 하객들이 득한 그때 빵 했어요. 살아남은 사람은 얘밖에 없었습니다. 이 네 살짜리 어린 소년밖에는 없었습니다. 다 죽어버렸어요. 엄마도 기가 막혀 막혀. 기가 막혀. 유전자 꺼져버렸어. 유전자 꺼지니까, 유전자 꺼지면요, 잠도 못 잡니다. 왜 잠 못 자요? 불면증.
잠 못 자는 거예요. 왜 잠 못 자요? 우리가 잠을 자려도 나를 잠을 재워주는 멜라토닌이라는 물질이 우리 뇌 세포 유전자가 활성화돼서 켜져서 멜라토닌이 생산이 되어야만 우리가 졸립니다. 엔돌핀이 생산되어야만 우리가 기뻐지듯이. 아시겠죠? 그래서 자, 이 유전자가 멜라토닌 생산을 하는 유전자라면 이게 꺼지면 잠 못 잡니다. 자, 그리고 이 유전자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엔돌핀을 생산한 유전자인데 이것도 이 유전자도 멜라토닌 유전자와 함께 꺼졌다면 이 아이는 뭐 걸리는 거예요? 우울증 걸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웃어도 이 아이는 웃을 수가 없어요. 왜? 엔돌핀이 안 나오니까. 왜? 이 유전자가 뭐예요? 꺼졌으니까. 왜? 왜 꺼졌어요? 기가 막혔어. 기가 막히는 거. 네. 기가 막히는 거. 이 유전자는요, 굉장히 상식적입니다. 유전자 의학을 굉장히 어려운 학문으로 생각했었는데, 제가 쭉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건 아직 상식적 수준이야. 굉장히 쉬워요. 네. 여러분이, 와, 유전자. 와, 후성 유전자 의학? 굉장한 거, 그죠? 자, 설명대로 보니까 누구나 다 뭐예요? 실제로 각자가 일상생활에서 체험하고 있는 거야. 예. 네. 우리 체험하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이 후성 유전자학입니다. 예. 네. 자, 그래서 얘는 즐겁지도 않아요. 그래서 고아원에 이제 갔는데, 고아원 친구들은 막 뛰어놀더니, 얘 뛰어놀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기가 막히면 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밤에도, 밤새도록 어떻게 해요? 울어, 안 자고. 그러다가, 어느 날, 애가 요렇게 잠들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잠들었어요? 멜라토닌이 나왔어. 그래서 잠들었어요. 어떻게 하고? 교실에 가가지고 뭘 갖고 왔어? 분필 갖고 왔어. 분필. 분필 갖고 와가지고 고아원 콘크리트 마당에다가 누구 그렸어요? 엄마 그렸어요. 이런 것을 자구책이라 그래요. 네. 뭔가 엄마 같은 것이 있어야 돼. 그래서 콘크리트 마당에다가 엄마를 그렸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네. 엄마 옷이 더러워질까 봐 어떡하고? 아, 신발 딱 벗어놓고. 그래가지고 엄마 품에 안겼어. 엄마 품이 아니죠. 뭐예요? 상상이지. 그러면서 이것을 나는 엄마 품에 안겨서 여기가 엄마 품이야. 여기가 엄마 가슴이야. 라고 상상함으로 말미암아 뭐를 느끼게 됩니까? 엄마의 사랑. 우리가 생기의 본질은 진선미요. 진선미가 다 화합되면 뭐가 된다고? 사랑이 된다. 그래서 엄마 사랑, 아, 우리 엄마가 살아있다고 상상하자. 나를 안았다고 상상하자. 그 엄마의 사랑은, 여러분, 사랑이란 것은 위대합니다.
무엇과 무엇에 한계가 없어요? 무엇과 무엇에 제한을 받지 않아요? 사랑은 위대한 에너지예요. 에너지가 아주 강력한 에너지가 되면 무엇과 무엇에 영향을 안 받아요? 시공간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에너지가 굉장해서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면 시간과 오히려 시간과 공간을 뭐예요? 지배해버려요. 여러분. 저도 이런 경험을 옛날에 했어요. 우리 어머니는 굉장히 남자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뭐를 탁탁탁 절도 있게 따지시고 한번 결정하면 뭐예요? 절대 안 바뀌고 전 그래서 모든 여자들이 다 우리 엄마 같은 줄 알았어. 그래서 결혼해가지고요, 얼마나 제가 애를 먹었는지 모릅니다. 왜? 한번 결정했는데 자꾸 바꿔! 우리 엄마는 안 바꿨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결혼 후닥닥 해가지고 미국을 갔거든요. 그 미국 가서 이제 신혼생활인데, 자꾸 바꾸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그때 심각했습니다. 그때 잠깐 제가 우울증에 걸렸는데, 왜 걸렸냐면 내가 결혼을 잘못했구나. 정신병자하고 결혼했고.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 병원에 이제 가서 이제 일해야 되잖아. 그 인턴 생활을 이제 하는데 막 우울해 죽겠어. 어쩌다가 내가, 이런 여자를 마누라로, 얻어가지고, 앞날이 뭐예요? 캄캄한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러고 댕기니까, 그 미국 간호사들이, 정말, 불쌍히 봤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미국 간호사들이 찾아와서, 닥터리, 무슨 일이냐? 우리가 도와줄 수 없냐? 아, 그래서 난 아무 일도 아니라고,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또 웃는 척, 또 활발한 척 하다가 또, 와! 그러니까 어떤 아주, 제가 볼때 아주 괜찮은 간호사야. 얼굴도 이쁘고, 마음씨도 참 좋고, 아주 모범생이고, 간호사들 중에 정말, 다른 간호사들이 존경하고 그런 간호사예요. 그 간호사가 제방 찾아온 거야. 닥터리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도와줄 수 있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무슨 문제냐? 그래서 저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내 마누라가 정신병자라고. 그래서 하도 이 간호사가 정말 그리고 저도 이 간호사가 은근히 좋아. 그래가지고 이제 마음을 놓고 솔직하게 있는 대로 뭐예요? 털어놨죠 뭐. 그랬더니 정신병자 같다고 그랬더니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래서 이렇게 자꾸 바꾼다고. 그랬더니 이 여자가. 웃어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네가 닥터리 당신이 여자 형제가 없었구나 그러더라고요. 없었죠. 우리는 아들 둘이가 컸으니까. 네. 그 집안에 여자 형제가 없었어. 네. 그래서 어머니도 남자 같은 모양이다 그래요. 맞다고. 그러면서 막 배꼽을 잡고 웃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가가지고 다른 간호사한테 이 얘기 다한 거야. 그러니까 다른 간호사한테 배꼽을 잡고 웃는 거야.
가만 보니까 내가 뭐가 잘못된 것 같아. 네. 그래서 간호사 찾아서 나도 그렇다, 나도 그렇다. 그래서 제가, 아, 정신병자는 아니 뭐. 이래서 우울증이 없어진 거요, 여러분. 예. 네. 그러니까 기가 막히면 병이 생겨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그거는 뭘 몰라서 그래요. 여자에 대한 진실을 몰라서 그래요. 여자에 대한 생각이 뭐예요? 나의 생각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네. 그 이 생각이 달라지면 기가 막혔던 것도 어떻게 해요? 확 터집니다. 아시겠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내면의 환경이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내 생각만 고집하지 말자는 거죠. 진실을 알자 하는 거지. 예. 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아, 이것이 진실이구나를 깨달으면 와, 그동안 꽉 막혔던 게 뭐예요? 탁 터집니다. 아시겠죠? 어. 자, 그래서 여러분,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낳는 것을 어떻게 해요? 상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방구석에서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그거 허락하면 안 됩니다. 나는 안 낳을 것 같아. 이게 들어옵니다. 다 그래요. 모두가 다. 이거를 안 싸우면 뉴스타트가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어떻게 싸울래요, 여러분? 어떻게 싸울래요? 자, 이제 그런 방법은 차차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어떻게 싸우냐 하면, 제일 기초적인 방법 하나만 가르쳐 드리고, 일단, 계속 강의를 하겠는데, 고개 숙이고, 이러지 말고, 어떻게? 일단 일어 서세요. 그리고 창문을 뭐예요? 열어. 아름다운 숲을 보면서 걱정을 마음도. 왜? 죽겠다. 아이, 그걸 어떻게 하고 그런 거거든. 그러면 싹수가 노랗다고. 그게 이제 쑥스럽다는 얘기 아니요? 그렇죠? 이 쑥에 우리는 판판이 져요. 쑥이라는 거는요,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그 쑥스럽죠? 그 쑥이라는 것은 쑥 눌러주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쑥 들어가는 게 쑥이야. 아시겠죠? 예. 네. 이거 눌를 줄은 몰라. 이거 딱 누르면 쑥 들어가 버려요. 단숨에. 저는 그 이 진리를 어떻게 깨우쳤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제 스트레칭의 중요성을 여러분께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스트레칭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미국과 한국을 왔다 갔다 한다든가 미국에서 호주를 간다든가 유럽을 간다든가 뭐 이러면 대개 10시간에서 15시간 거리야. 그렇죠? 근데 그게 주차장 앉아 있으면 모세혈관이 다 오므러들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한 4시간, 5시간, 10시간 지나면 어떻게? 일어나서 한바탕 스트레칭을 해야 돼. 그래서 스트레칭 하니까, 여러분, 몸이 아주 유연해요. 아시겠죠? 자, 76시 다 돼 가는데, 자, 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 옆구리, 보통 한 이 정도만 가도 뭐라 그래요? 그래. 왜 아파요?
근육이 땡기면은 뭐 공급이 더 많이 필요해요? 산소 공급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예. 네. 근데 모세혈관이 발달했지 않으니까 근육은 땡겨졌는데 산소는 충분하지, 뭐예요? 공급이 충분해집니다. 산소 공급이 줄어들면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소 공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아픈 그 증세가 참 묘합니다. 어떻게 말로 표현하기가 뭐해요? 그래서 그런 증세를 뭐 어떻게 뭐 여러 가지 표현 있잖아요. 어? 뭐 결린다. 또 뭐요? 뻑적지근하다. 이런 게 다 애매모호한 소리야. 뭐가 뭔지 이게 뻑적지근. 좀 주물러줘. 뭐 두드려줘. 이런 게 다 뭐예요? 산소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어. 그래서 주물러거나 두드리면 시원해 그러잖아요. 왜 시원해? 산소가 공급되기 시작한다. 두드리는데 왜 산소가 공급돼요? 그게 모세혈관을 자극하는 거예요. 두드려서 막 주무르면 모세혈관이 오므로 들었다가, 예.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 할 텐데 안 해요. 이러면요 산소 공급의 부족이라는 걸 못 느낍니다. 모세혈관이 잘 발달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 타도 이 산소 공급이 이게 등심 근육이거든요. 이 양쪽에 이 척추뼈 양쪽에 있는 근육. 이게 산소 공급이 안 되잖아요. 왜? 5시간, 10시간은 뭐야? 가만 앉아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근육이 뻑적지근 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러면서.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누우면 좀 편하고, 그렇죠? 왜? 누우면 여기에 힘이 안 들어가니까 산소 공급이 많이 되지 않아도 괜찮거든. 예. 그래서 저는 뭐 비행기 타고 다녀도 뻑적지근하다, 결린다,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힘들구나 하는 그런 걸 못 느껴요, 별로. 예, 네, 대개 사람들은 좀 쉬었으면 좋겠네. 이제 이러고 살고 있는데, 예, 네, 저 이옥균 씨 같은 봉사를 건 전 사람들은 아주 유연해요. 스트레칭을 많이 해가지고 싱싱하잖아요. 싱싱. 네. 그래서 여러분의 몸도 이런 스트레칭이 필요하지만은 무엇의 스트레칭이 더 필요하게? 마음의 스트레칭. 그래서 내가 부정적인 생각이 콱 들어서 내 유전자를 팍 끄고 있을 때 분연히 일어서야 돼. 일어서서 창문을 딱 열고, 그렇죠? 걱정을 모두 벗어 버리고서 스마일, 스마일, 스마일. 요까지만 해도 상황이 바뀝니다. 그래서 끝날 노래가 끝날 때쯤에는 쑥 들어가는구나 금방 알 수 있어요. 예, 네. 그 요거를 안 가르쳐 주는 거야 현대 의학은, 아시겠죠? 요거 가르쳐 주고 치료비 받긴 좀 그렇지, 그렇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뭘 하나 써야 돼. 이걸 써줄 수도 없잖아요, 솔직히. 예, 예.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할 것. 그래가지고 5만원 내라. 예. 그래서 이 뉴 스타트가 돈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돈 안 되는 것이 최고의 효과를 발생합니다. 아시겠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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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드는 것일수록 부작용이 심합니다. 예, 그걸 크게 저는 의사로서 그런 면을 저는 아주 뼈저리게 느낀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옛날에 우리 딸 둘이가 있었는데 딸 둘이를 데리고 쇼핑 간다는 건 쇼핑과 무슨 쇼핑이에요? 옷이야, 옷. 미국서는요 엄마가 딸 옷을 엄마 마음대로 못 사줘요. 반드시 어떻게? 네 마음에 드는 거. 그래서 엄마하고 의논해가지고 이제 사는데 저는 헤어져가지고 엄마가 없었잖아요. 근데 딸 둘이를 데리고 쇼핑 가면 제가 의논 대상이 돼줄 수가 없어. 벌써 얘들 옷 보는 눈하고 이 남자로서 특히 한국 남자로서 의논의 대상이 되는데 안 돼요. 더 기준이 완전히 달라. 뭐가 이쁜지 내 눈에 하나도 안 이쁜 것 같아. 자기들끼리 막 어머 좋다 이랬어. 아시죠? 그래서 아예 뭐예요? 돈 얼마씩 딱 나눠주고 두 시간 후에 여기 모일 것. 그래놓고 저는 그걸 스트레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스트레칭. 요즘은 한국 사람들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그런 면에서. 무슨 면에서? 남 흉 보는 면에서. 훨씬 옛날보다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제가 이제 그 비행기 맨 뒤에 이제 화장실 있는데, 가서 이제 거기에 조금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스트레칭 합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한 20년, 30년 전 얘기예요. 그러면 꼭 이제 앞에 앉은 친구들이 이제 방금 이제 소변 보고 나갔어. 그 나를 지나간 거요. 가가지고 한 대여섯 칸 앞에 이제 앉는 거야. 앉아가지고는 꼭 옆에 친구한테 저 뒤에 뭐요? 병신 육갑하는 놈이 돼. 그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또 쳐다보고 저 자기들끼리 킥킥 웃고 또 옆 사람들 쳐다보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길 수가 있을까? 그래서 내가 이제 다 설치하다가 하다가 이제 쳐다보죠. 그러면 안녕하세요. 딱 그러면 쑥 들어갑니다. 쑥 다시는 안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나가면서. 재미있었어요? 그럼 남을 그렇게 보는 사람들은 살짝 건드려주면 뭐예요? 쑥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절대로 쑥에 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쑥에 밀리지 말고 여러분 적극적으로 그렇죠? 이 내면의 이런 내면의 환경의 개선. 개선이라기보다 뭐라 그럴까요? 혁명. 혁명을 일으키시기 바랍니다. 조용한 혁명.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훨씬 여러분의 일상생활 자체가 편해지기도 하고 행복해집니다. 네, 정말이에요. 네. 그래서 뉴스타트에 오셔가지고 이거 하나를 건적하시면 치유는 저절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신통찮아요. 이게 적극적이 아니야. 자, 이거 하나만 건져가셔도 치유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와!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진짜 낫고 싶은
분이 있거든. 한번 벌떡 일어나서 박수 쳐보세요. 아시겠죠? 벌써 한심하다. 자, 다시. 자, 이거 하나만 배워가시면 반드시 치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와! 자, 자, 이렇게 되면 나는 너의 뭐야 친구야 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뉴스타트 생활을 즐기세요. 내가 내 일생 동안 아직도 이렇게 살아본 일은 뭐예요? 없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살아본 일이 없다. 사실 여러분 몸에 암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부정적인 것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긍정으로만 바꿔주면 암은 꼼짝도 없이 암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 다 뭐예요? 회복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유전자가 회복되게 돼 있을까요? 자, 지금까지는 유전자는 변한다. 유전자는 회복된다. 뭐가 회복되면 유전자는 저절로 회복된다? 환경이 변하면. 그렇죠? 어떻게 변화가, 유전자의 변화,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가를 과학적으로 조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몸을 구성하는 게 세포입니다. 그렇죠? 각종 세포, 274종류의 세포. 그 세포를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제 맨 끝에 세포막입니다. 자, 요거는 제가 당뇨병 강의를 할 때, 요거에 대해서, 요걸 미토콘드리아라고 그러는데, 미토콘드리아에 대해서 강의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세포에서 가장 중요한 거. 이 세포 전체가 컴퓨터와 같은데, 자, 가장 중요한 것이 프로그램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컴퓨터에 하드. 그렇죠? 그 하드에 문제가 생기면 컴퓨터 오작동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열어보면 세포핵입니다. 이 세포핵을 열어보면 뭐가 나오냐면 하드가 나오는데 그 하드에 프로그램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컴퓨터 글자로. 컴퓨터 글자는 뭐과 뭘로 되어 있죠? 1하고 0으로 되어 있죠. 쫙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런데 그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기록이 되었냐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쫙, 여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컴퓨터는 이거 보면 다 10000112.1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전자 글자는 네 가지예요. 네 가지. 네. 이 네 가지 글자로 쫙 기록이 되어 있는. 그래서 이게 유전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색깔 유전자, 유전자 색깔이 있단 말 아니에요. 자, 이거는 소화제를 생산하는 유전자. 이거는 엔돌핀을 생산하는 유전자. 이거는 자연 항암 물질,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멜라토닌을 생산하는 유전자. 이렇게 쫙 있어요. 유전자들 쫙 있는데, 요것들이 다 뭉쳐져서 유전자 뭉태기가 이 세포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꼬불꼬불한 실이죠. 그러니까 이 세포 핵을 쫙 가위로 쫙쫙쫙쫙 열어보면 뭐가 나온다고? 이 실, 유전자 뭉치가 나와, 실 뭉치가. 예. 네. 아, 요즘은 뭐, 이거 뜨개질 한 엄마들이 거의 없죠. 없는데, 옛날에 그 뜨개질, 우리 어머니도 뜨개질 참 많이 하셨어. 할 때 보면, 아,
실이 어떻게 돼 있어? 뭉쳐져 있잖아. 그 실 뭉치. 그게 유전자 뭉치. 그거를 의학적으로 염색체라고 부릅니다. 염색체. 미국말로 하면 크로모솜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세포핵을 열어서 염색체라는 것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실뭉치야. 그렇죠? 요 실이, 이 실이 바로 유전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실, 유전자를 좀 더 이제 자세하게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아, 이 유전자 모형은 한 줄밖에 없어. 그러나 여기 이제 진짜 모형은 몇 줄이에요? 두 줄이죠. 그렇죠. 줄이 두 개고. 두 줄 사이에 이렇게 네 가지 다른 색깔로 구별된 물질로 두 줄이 연결이 돼서 사다리처럼. 유전자는 그게 다예요. 자, 여기 보시면 두 줄이 있고, 두 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두 줄 사이에 노란색 물질, 빨간색 물질, 파란색 물질, 초록색 물질, 이 네 가지 다른 물질로 꽉꽉 어떻게 되어 있어요? 꽉꽉 조립. 그래서 유전자는 조립성 구조를 가지고 있어. 아시겠죠? 그 조립됐다고 하는 게 이게 참 좋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조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이게 조립이 안 돼 있고 그냥 쫙 유전자라면 한 군데만 고장 나도 어떻게? 다 뭐예요? 다 못 쓰게 돼. 조립됐다 그러면 어디만 가라앉으면 돼? 그 부분, 그 부품만 가라앉으면 돼. 유전자 이렇게 돼 있어요. 조립식 구조로 돼 있다고. 예. 참 묘하죠. 그래서, 자, 요게 이제 유전자 답니다, 요게. 근데 그러면 이 유전자를 구성하는 물질은 몇 가지예요? 가만 보니까. 자, 이 흰 거 있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갈색이 있고, 그 다음에 파란색 물질,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 물질. 총 몇 가지 물질이에요? 여섯 가지 물질이야. 여섯 가지 물질로 유전자가 구성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을 보면.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유전자 부속품들이야. 자, 하얀색 물질, 그 다음에 이 하얀색 줄을 이어주는 갈색 물질, 그 다음에 이 네 가지 색깔 중에 한 가지 색깔의 물질. 그래서 이 네 가지 부속품, 돛담배라고 합시다. 그렇죠? 이게 돛이고, 이거는 배다. 그러면 유전자는 몇 가지 종류의 돛담배로 구성되어 있다? 네 가지 다른 돛담배, 네 가지 다른 색깔을 가진 돛담배로서 조립이 된 조립식 구조다. 이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이 네 가지 종류의 물질은 뭐냐? 하고 알고 보니까 염기라는 물질이에요. 염기. 여러분, 염기 한번 해보세요. 염기, 예. 염기가 네 종류, 각각 다른 네 종류의 염기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줄이 있어. 그래서 보니까, 자, 여기는 염기는 염기인데, 염기 이름이 뭐냐 하면 아데닌입니다. 그 아데닌 하니까 아데닌의 A자를 따서 A염기. 그 다음에, 빨간색 염기는 티민이야. 타이민이란 T자. 구아닌 G. 시토신 C. 그래서 염기의 종류가 간단하게 줄이면 A, T, G, C라는 염기로 돼 있고 줄은 다 공통적이 아니요. 줄은 다 같은 줄이야.
그러니까 유전자를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염기들의 노란색 ATGC라는 염기들의 배열 뭐예요? 순서가 중요해요. 배열 순서. 여러분 컴퓨터에도 1하고 0이 컴퓨터 글자인데 보세요. 자, 0 두 개다. 그리고 1 두 개다. 자, 그런데 꼭 같은 0 두 개, 1 두 개도 배열을 이렇게 하면 뜻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완전히 다른 말이야. 똑같은 글자를 두 개씩 했는데 배열 순서에 따라서 뜻이 달라져 버려요. 또 이럴 수도 있고, 또 뭐예요? 이것도 다르죠. 그렇죠? 이것도 다르고, 또 이것도 다르고. 배열 순서가 중요해요. 유전자에서 중요한 것은 네 가지 염기, ATGC 염기들의 배열 순서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과학자들은 그 염기의 배열 순서, 염기의 배열 순서가 바뀌면 유전자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이상구가 배열 순서가 바뀌면 어떻게 돼? 상이구, 이렇게 돼. 그럼 그게 누군지 모른다고.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이 유전자의 배열 순서가 바뀌는 것을 돌연변이라고 그래요. 유전자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세포들 보면 정상 유전자의 염기 배열, 염기 서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염기 서열의 열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가 중요하다? 꼭 기억하세요. 뭐? 염기, 뭐예요? 염기, 서열. 영어로는 base sequence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뭐, 혹시라도 병원에 가실 일이 있을 때는, 제발 뉴 스타트를 공부한 티를 좀 내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의 길을 조금, 눌릴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 보통 우리 한국 사람 환자들은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뭐라 그래요? 간이 안 좋은 것 같다. 어디가 나쁜 것 같아. 신장이 나쁜 것 같아. 이 좋다, 안 좋다, 나쁘다 이걸로 다 해결하려고 그래. 상당히 무식한 얘기죠. 이제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선생님, 제 간세포 염기 서열에 문제가 있는데 한번 써먹어 보세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들이 뭐예요? 야, 이 사람 유전자 의학 학자구나. 이렇게 되면 아마 더 잘 봐줄지도 몰라요. 아시겠죠? 아니면 잘난 척 한다고 쫓겨나가든지. 자, 그래서 염기서열이 뭔지 알겠죠? 그렇죠? 염기서열. 그래서, 보시면 이것이 이렇게 조립이 됩니다. 이렇게. 예, 조립이 돼가지고, 이제 또, 두 개를 조립하고 또 조립된 두 개를 또 옆으로 조립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서 길게 만들어서 꼬면 어떻게 돼?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유전자. 간단해. 그러니까 유전자라는 것은 뭐 특별한 어떤 구조가 아니고 그냥 뭐예요? 글자로 구성된 네 가지 글자, 네 가지 알파벳. 우리 한국말은 몇 가지 알파벳입니까? 24가지죠. 네? 20가지인가? 24가지로 구성된 글자입니다. 유전자는 글자예요. 유전자가 글자예요.
진짜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유전자가 글자야. 그러면, 그러니까 유전자 글자 순서가 바뀌면 어떻게 된다고? 그게 병이야.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염기, 서열이 글자, 글자입니다. 그러면 두 줄은 뭐 하려고 있는 거예요, 두 줄은? 글자를 기록하려면요, 반드시 두 줄 사이에다가 써야 됩니다. 그렇죠? 두 줄 사이에 안 쓰면, 이게 뭐라고 썼는지 몰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 두 줄이 딱 있어. 두 줄. 여기에다가 이상구라고 썼어. 이렇게 써놓으면 이상구라고 읽을 수 있죠, 그렇죠? 예. 네. 근데 여러분, 네. 자, 어떤 사람이 여기 두 줄이 있는데 두 줄 사이에 쓰지 않고, 예. 네. 이자는 여기다 써놓고, 예? 상자는 여기다 써놓고, 뭐요? 구자는 여기다 써놓으면 뭐 썼는지 알아 몰라. 그래서 두 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책에 다 줄이 있는 거야. 그 줄 사이에 쓰라고. 알겠죠, 이제? 크, 우리 세포라는 컴퓨터도 그렇게 돼 있어. 예. 기동차게 돼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이 글자라는 것이 저절로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절대로 없습니다. 글자라는 것은 반드시 누군가가 어떻게 만들어야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 부족들, 민족들이 많습니다. 중국에만 해도 몇 개 민족들이 있어요? 56개 소수민족이 돼요. 56개. 근데 그 56개 소수민족들이 서서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한족에 통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왜? 글자가 없어. 글자가 있으면 뭐가 확립됩니까? 예, 네, 말이 유지가 될 수 있고, 정체성이 확립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구 글자고, 이거는 우리 글자다. 옛날에, 여러분, 우리 조선이 고려시대, 뭐 삼국시대 다 누구 글자 빌려다가 썼어요? 중국 글자 빌려다가. 그러니까 중국 문화에, 중국의 힘에 자연이 뭐요? 지배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종대왕이 이 훈민정음 우리 글자를 만들려고 하다가 혼났습니다. 그래서 그 글자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될게? 결국 왕위를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문종 아들한테 뭐예요? 물러주고 불광동 산속에 진관사라는데 숨어 들어가서 거기서 만들었어요. 네. 왕위를 그걸 양위라 그러죠. 물러주고. 왜 그랬게? 신하들이 뭐라 그래서 폐하 아니 되옵니다. 왜 아니 돼요? 명나라가 가만 안 놔둔다. 그 말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명나라가 너가 왜 이렇게 까불어, 이 자식들이. 어? 중국 글자 쓰라고. 아니야, 우리는 우리 글자 하겠다. 그러면 그 무슨 말이에요? 독립하겠다. 그럼 가만 놔, 혼내줘, 안 혼내줘? 그래서 이제 신하들은 중국이 혼내준다고 동조하여 주시옵소서.
해가지고 나중에는 세종이 말을 안 들을 것 같으니까 신하들이 음모를 꾸미고 이 세종이 정치적 압박을 얼마나 받는지 몰라요. 그래서 할 수 없구나. 공개적으로는 만들 수 없구나. 그래서 숨어서 왕위를 아들한테 물려주고 그렇게 만든 글자. 그래서 요 기역니은 디귿열이라는 이 디지털 글자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네? 네, 안 만들면 없어요, 글자는. 아시겠어요? 안 만들면 없어요. 저 글자 누가 만들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학적. 글자는 만들어야만 존재한다. 그러므로, 우리 몸을 구성하는 각 세포 속에 입력되어 있는 유전자 글자는 만들어진 거다. 그러므로 인간은 뭐예요? 저절로 형성된 거요? 만들어진 거요? 자, 이게 과학적인 얘기예요? 그냥 얘기예요? 과학적인 얘기요. 과학적으로 인간은 창조된 존재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가 뭐예요? 있다 이 말이에요. 박수. 네, 당당하게. 창조된 존재예요. 굉장히 고차원적인 지능을 소유한 존재예요. 왜? 우리 인간이 아무리 인간의 지능과 기술이 발달했다고 해도 아직도 이 T세포 속에 있는 이 유전자를 통하여 생산되는 자연 항암물질보다 우수한 항암제를 생산해낼 수가 우리 인간이 있어 없어? 없어요. 앞으로도 없을 거고.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여러분의 T세포에서 생산, 이 유전자가 활성화돼서 생산해내는 그 자연 항암물질은 기똥차는 거야. 예? 공짜라고, 공짜! 그러니까 공짜가 더 좋다, 이 말이에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공짜가 더 좋은 거라. 이 맑은 공기 공짜요, 아니에요? 좋은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 뉴스타트는 좋은 거 하는 사람일수록 효과가 별로 없어요. 이 맑은 공기, 이 찬란한 햇빛, 맑은 물. 우리 몸에 가장 필요한 것은 공짜로 되게 돼 있어. 아시겠죠? 박수 한번 치고 지나가요. 그래서 뉴스타트는 몸에 좋다는 거, 비싸다는 거 관심을 두지를 뭐요 말고 우리 몸에 제일 좋은 거 하자. 제일 좋은 거는 다 뭐요? 공짜다. 화이팅.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뉴 스타트를 하는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가져야 돼. 이 길이야말로 가장 최선의 길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고 가실 때 여러분의 유전자의 힘을 뭐예요? 팍팍 받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시겠죠? 네. 그래서 보세요. 유전자가 글자다라는 이 진실 하나를 알아도 여러분 힘 받아요, 안 받아요? 힘 받죠. 그래서 벌써 이 진실, 이 진리 하나를 여러분 알기 때문에 진리에서 주어지는 힘을 받아서 여러분은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동안에 이미 치유가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죠. 속이 시원한 얘기지. 그렇게 되면 여러분 병 낫는 거는 사실상 아무것도 아니고 여러분 병이 낫고 나서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오신 것보다 훨씬 더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돼요. 놀라운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병 낫는 거 경상도 말로 꼴랑 그런다. 꼴랑 병 낫는 거 하나만 기대하지 뭐요? 마시라. 더 큰 것이 기다리고 있어. 놀라운 여러분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새로운 선물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렇게 보시면 유전자를 이렇게 글자라고 유전자가 글자라는 것을 발견한 과학자가 인간이 창조된 존재라는 것을 거부한다는 것은 좀 우스꽝스럽죠. 그렇죠? 예. 네. 그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유전자가 글자라는 걸 그들 자신들이 발견해 놓고도 뭐예요? 우연히 만들어졌대요. 그건 있을 수 없죠. 자, 그래서 보면, 여기 이제 DNA. 그래서 요 돛담배 한 척을 DNA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DNA는 몇 종류가 있다? 네 종류가 있다. 그래서 이 DNA가 세 개가 모이면 이러한 단어가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가 연결이 되면 뭐가 돼요? 단어, 그 다음에 또 단어, 그러면 그거 뭐라 그래요? 문장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단어들이 쫙 연결된 것, DNA들이 쫙 연결된 것을 문장, 유전자는 결국 무엇이다? 문장이다. 예. 네. 그 다음에, 문장이 쫙 모이면 뭐가 돼요? 예? 네? 문장이 쫙 모이면 뭐가 돼? 책이 돼, 책. 책이에요. 근데 여기 DNA가 문장에 해당하는 DNA들이 쫙, 문장이 쫙 몸에 이게 문장. 이게 뭐예요? 이 책에 해당하는 게 이게 뭐예요? 이게 염색체다. 이 말이에요. 염색체. 네. 아시겠죠? 이 염색체가 몇 개 있게? 인간의 세포 안에는? 세 개가 있습니다. 23개. 염색체가 23개 있습니다. 이 23개가 다행히 사이즈가 각각, 키가 각각 다 달라요. 다행히. 키가 같았으면 이게 참 힘들 뻔했어요. 그래서 키 순서대로 번호를 붙였습니다. 제일 키 큰 염색체를 1번. 그래서 맨 꼬맹이가 22번,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23번을 성염색체라, 성결정 유전자, 염색체. 그래서 23번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1998년, 99년, 2000년 그 경에 신문에 텔레비에 항상 오르락 내리락 했던 것이 바로 인간 게놈 프로젝트라는 그 기억나세요? 그 인간 게놈 프로젝트가 프로젝트라는 말은 계획이란 말입니다. 무슨 계획, 연구 계획을 프로젝트라 그래요. 그러면 게놈 프로젝트. 그럼 게놈은 무슨 말이냐? 게놈은 유전자를 아주 유식하게 표현한 것을 게놈이라 그럽니다. 게놈입니다. 게놈 아닙니다. 게놈. 그래서 인간 게놈 프로젝트는 뭐 하는 거냐 하면 그래서 인간 게놈 프로젝트가 드디어 2003년에 가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완성됐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그 뭐를 완성했냐 하면
유전자 지도를 완성했습니다. 유전자 지도란 말이 무슨 말이냐? 자, 유전자를 다 조사를 해보니까, 문장이 몇 문장이나 돼? 약 한 2만여 문장이 돼.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면역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도 있고, 엔돌핀, 세로토닌, 멜라토닌, 각종 유전자를 다 분별해보니까 2만여 가지가 나오고. 이 2만여 가지가 각 염색체마다 뭐예요? 자, 염색체는 여기는 1200개. 여기는 800개, 여기는 뭐예요? 3번 염색체는 600개. 그래서 쫙 가지고 거기에 다 23개 유전자에 다 뭐예요? 2만여 가지 유전자를 다 입력을 시켜놨어. 끝내주게 돼 있죠, 그렇죠? 그럼 이제 여러분 중에 박사님, 저는 유방암에 걸려서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의학계에서는 여러분의 어느 유전자가 변질이 되면 작동을 못하면 유방암에 걸리느냐? 우리에서 다 알고 있어요. 예, 네, 다 알고 있어요. 자, 나는 당뇨병에 걸렸다. 어느 유전자? 다 알고 있어. 동맥경화에 걸렸다. 그러니까, 23개 염색체 안에 어디에 위치하는, 그러니까 1번부터 뭐예요? 23번에 23개 염색체가 있는데 그 안에 모든 2만여 가지의 유전자가 다 입력이 되어 있는데 내가 유방암에 걸렸다면 어디에 몇 번 염색체, 어디쯤 위치하는, 즉 꼭대기에 위치하는가? 중간쯤 위치하는가? 밑바닥에 위치하는가, 있는가? 그 유전자가, 어디 있는 무슨 유전자가 변질되면 어떤 병에 걸린다는 것을 다 알게 됐습니다. 그게 유전자의 위치를 보여주는 유전자, 뭐예요? 지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유전자 지도를 제가 지금 보여드릴게요. 자, 인간, 뭐? 유전자 지도. 1번 염색체, 막대기로 표현했습니다. 길어, 최고로, 제일 키가 커요. 쭉 내려가면, 아, 키가 커요. 가만 보니까, 아, 전립선암에 걸린 사람은 어디 유전자가 변질된 거다? 아, 1번 염색체 성인은 바로 여기. 녹내장 환자는 여기. 알츠하이머 병은 뭐예요? 여기구나. 다 이게 나타났다. 아시겠죠? 참 현대의학은 굉장히 발전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 결장암, 그런데 이게 대장암입니다. 대장암에 걸린 사람은 2번 염색체상에 여기에 위치한 유전자가 변질돼서 대장암에 걸렸다. 참 놀랍죠. 그럼 여기 보면, 자, 3번으로 넘어가면, 자, 3번은 1번, 2번보다 키가 짧아요, 안 짧아요? 짧아요. 폐암. 여기요. 와. 파킨슨 질병. 응? 자, 그 다음에 당뇨병. 응? 자, 비만. 간질. 유방암. 봐, 그렇죠? 13번 염색체 여기 중요해서 췌장암, 동맥경화, 만성 골수성 백혈병, 자가면역 성질병 다 나타났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인간이 앓고 있는 모든 병은 다 무엇의 변질이다? 유전자의 변질. 그러니까 유전자만 고치면 되겠죠? 예. 네. 유전자만 회복시키면 만병통치야.
그래서 유전자가 왜 변질됐냐는 이제 여러분 환경을 내가 잘못 선택했다. 자, 그러면 그 나의 선택을 바꾸면 유전자는 아직도 저절로라고 그래야 되겠습니다. 환경만 다시 재선택하면 유전자는 저절로 나쁜 선택에 의하여 저절로 나쁘게 변한 것처럼 좋은 환경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저절로 회복될 수 있다 이거야. 그렇죠? 어딜 쳐다봐 어디를? 좋았어. 기립박수 치는 사람 반드시 낫더라고요. 아니 진짜요. 제가 이거 부풀려서 한 얘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진짜 이 맨 앞줄에 앉아서 눈에 불을 켜고 강의를 들으면서 야 그렇구나 한번 벌떡 일어서서 야 하는 분들은요 실제로 다 났어요. 네. 우리 부산에 계신 송영빈 씨라고 있는데 우리 폐암 말기 환자 바로 여기 앉아서 그렇습니다. 그럼 와 일어서서 그래서 상당히 눈총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눈총을 많이 준 사람은 안 낫더라고. 왜? 아, 그 사람 그렇게 좋아해서 박수치는데 왜 눈총을 줘? 그렇죠? 부정적으로 보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분 저 이 간증을 아마 보시게 될 거예요. 화면으로. 네. 그래서 지금 현대의학이 이까지 와 있습니다. 아시죠? 유전자에 대해서 훤히 다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유전자는 글자다는 것도 알고 있고, 아시겠죠? 그러면 이 유전자를 움직이는, 키고 껴고 크고 조절하는 그 생기는 어디서 올까요? 사랑에서 오겠죠? 누구는 사랑이다 갑디까? 네, 성경 보면 하나님은 무엇이냐? 하나님 사랑이다.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만든 것이 유전자일 것입니다. 그렇죠? 왜 이렇게 조용해요? 네. 자, 봅시다. 그래서 사랑. 사랑이 생기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진리. 그래서 선. 다 이게 사랑의 속성, 신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사랑이니까, 사랑이면 뭐 하고 싶어? 사랑이면 주고 싶습니다. 사랑인데도 불구하고 줄 데가 없으면 못 삽니다. 그래서 주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자기가 사랑을 주면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돼. 여러분, 부부가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 둘이만 사랑하지 말고 또 다른 대상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뭐 그래서 아기가 가지고 싶은 거예요. 왜? 사랑을 주고 싶어서. 그래서 그 주고 싶어서 난리야. 아기가 안 생기면 난리 법석을 떨어요 안 떨어요? 예.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야 됩니다. 사랑을 줄 때 그 사랑을 받아줄 대상을 만들어야 돼요.
만들다 보니까 유전자를 만들어야 되겠죠? 인간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인간을 만들려면 세포 만들어야 되고, 세포 만들면 유전자 만들어야 되고, 유전자를 작동시키려면 뭐예요? 생기를 줘야 되고. 근데 그 생기의 본질이 뭐예요? 사랑이야. 박수. 여러분, 이 뉴 스타트는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네? 아주 재미있는 거야. 신기하게 재밌고, 알고 보면, 신비로운가 하면 그거는 뭐예요? 사실이에요. 네. 허구가 아니에요. 네. 눈에 보이는 거고, 이미 과학자들이 다 정리해 놨어. 자, 여러분, 정말 재밌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게 의학이다, 이 말이야. 진짜 의학. 의학은 누구나 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의사들의 전유물이 돼서는 안 돼요. 의학은, 진짜 의학은 너무나 우리 모두가 쉽게 이해할 수도 있고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다 아시면 여러분의 내면에 놀란 환경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시겠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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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놀라운 내면의 환경의 변화로 말미암아 치유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자, 보십시다, 이제. 자, 그래서 과학자들은, 예? 과학자들은 이번에 인간을 이렇게 봅니다. 이게 인간이야. 이게 과학적으로 본 인간입니다. 옛날에는 우리 인간을, 옛날에, 인간이 뭐냐?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만 해도, 인간이 뭐냐? 고깃덩어리지 뭐. 그랬다고. 고깃덩어리가 아니요. 그러다가 이제 의학을 조금 배워보니까, 인간은 세포덩어리구나. 그리고 좀 더 발전하니까 뭐예요? 인간은 뭐 덩어리요? 글자 덩어리야. 크, 글자 덩어리. 자, 여러분. 예. 환아 씨. 환아 씨. 우리 옥균 씨 책 한 권 가져주세요. 아무 책이나 좋아. 예. 예. 자, 제가 쓴 DNA 책입니다. 무식한 사람에게 이 책이 뭐냐라고 물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그 뭐 종이 덩어리 아닙니까? 맞아요, 맞아요. 맞아. 사람은 고기 덩어리라는 것도 맞아요. 그런 것을 사실이라고 그럽니다. 사실. 책이 종이 덩어리 사실이지. 여러분. 인생을 사실로 살면 안 돼요. 사실에 속지 마. 자, 그래서, 아니, 이 사람아, 그게 왜 종이 덩어리냐, 책이. 허허, 이 종이 덩어리 아니고 뭐요? 말이 통해, 안 통해? 좀 이렇게 인생을 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말이 된다고 해서 다 맞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 사람아, 그게 종이 덩어리가 아니라고 잘 펼펴가지고 한번 봐, 자세히. 그래서 이 사람이, 오, 글자가 꽉 찍혀있네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이거 글자 덩어리라 알고 보니, 그것도 맞아요, 맞아요. 맞지만 아니야. 글자 덩어리란 말 맞아요. 그 사실이야. 그건 진실이 아닙니다. 이 책의 진실은 뭐예요? 그 글자를 읽어봐야 책의 진실을 발견할 수 있어. 그렇죠?
이 바보가 탁 읽어보더니, 와, 와, 저는 이렇게 되어 있는 줄 몰랐네요. 드디어 뭐를 발견하는 거요? 진실을 발견하려면 글자가 말하고 있는 뭐를 봐야 돼? 뜻. 그러니까 이 책은 이상구라는 한 인간의 뭐가 나타나 있는 거요? 뜻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이상구의 뜻 덩어리야. 책이야. 우리 염색체도 책이 아니에요. 그 누가 쓴 책일까? 창조주가 쓴 책인데. 그러므로 인간은 책이다. 이 책을 구성하고 있는 이 문장들의 뜻은 무엇일까? 그래서 인간은 창조주의 뜻덩어리입니다. 박수! 자, 그러면 여러분의 질병의 치유와 이 글자를 만든 창조한, 유전자 글자를 창조한 존재와 상관관계가 있을까 없을까? 이 글자, 유전자 글자, 염기서열이라고 합니다. 이 유전자 글자를 만든 사람의 뜻은 뭐요? 진, 선, 미입니다. 사랑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므로 그 진선미 사랑을 받아들이면 이 우리 유전자를 창조한 그 존재의 뜻대로 치유가 될까 안 될까? 치유가 되게 돼 있죠. 그렇죠? 예. 이거는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제가 무슨 종교를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유전자를 깊이 연구하다 보면 유전자를 실제로 창조한 존재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이렇게 돼. 이제 이렇게 될때 여러분의 마음 속에 와, 환경이 달랐죠. 여러분 마음 속에 뭐가 존재할 수 있게 됩니까? 사랑이. 그렇죠? 나의 유전자, 회복되어야 될 나의 유전자는 누구 속 아니라? 사랑의 속 아니라. 그래서 내가 그 사랑, 진선미를 받아들이면 변질됐던 유전자도 본래대로 어떻게 회복될까 안 될까? 자, 이것이다 말입니다. 이것이. 이래서 저도 의사로서 성경에 있는 말씀, 예수님이 하나님이 뭐로 병든 자를 치유하시더라? 말씀으로란 말은 뭐예요? 뜻으로입니다. 그뜻 중에 최고의 뜻은 뭐예요? 진선미 사랑이라는 뜻이라. 이것이 진리로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꼴랑 암 하나 낳는 것만 기대하지 뭐예요? 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이 훨씬 더 풍성해지는 것을, 건강은 당연한 거고, 여러분의 내면의 환경이 훨씬 더 풍성해져서, 여러분, 정말 이때까지 여러분이 가지지 못했던 놀라운 새로운 건강, 그리고 행복을 누리면서 뉴 스타트의 삶을 계속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